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보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니 네. 유머로 소통하라 이제 이거거든요. 유머. 네. 근데 오늘 우리 강사님처럼 유머로 소통하라. 아, 정철 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님이 저도 그냥 난 세 번 웃겠습니다. 예. 그럼 정성조 씨는 일단 하나는 필살기 꽂혀놓는 거네요. 오늘 딱. 네. 유머로 소통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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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개편됐다는 걸 부모들이 너무 모르고 아이들을 학원으로만 내몰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인데. 그러면 옛날에 수학은 이런 식이었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부모 세대 수학 이런 네. 거였단 말이에요. 네. 1분은 몇 초입니까? 그래서 가, 나, 다, 라. 그것도 꼭 그렇게 물었죠. 네. 네. 그렇죠. 가, 50초. 나, 40초. 다, 70초. 라, 30초. 네?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잖아요. 선생님 문제 잘못 내셨는데요. 아, 강사님,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수정해서 네. 가, 60초. 네. 가. 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답을 아예 가르쳐주는 수학이에요. 그걸 철학적 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1분은 50초일 수 있는데 네. 왜 60초여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네. 알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또 펜 굴려가지고 맞추는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50은 1과 2와 5로만 나뉘어지잖아요. 네. 근데 60은 1, 2, 3, 4, 5, 6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어 가지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굉장히 철학적. 만나보고 싶다. 이거를 몇 살짜리가 얘기했지?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찾아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어책도 이제는 어떤 거 아니, 우리 때는 유머 상상도 못했죠. 입만 벌리고 있어도, 야, 너 입 닫아,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유머의 힘이라는 단원이 있는 거를 어느 날 봤어요. 근데 거기 유머를 보면서 반복을 했어요. 저분은 어떤 분위기래 저분의 유머가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일까. 그거 알고 계세요? 개그맨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유머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한 중년 신사가요, 생선 가게를 들려요. 네. 그래서 이 조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러면서 불에다 비춰보기도 하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다고요. 그, 저기 언제 저 고기 사갈라나 이러고 주인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계속 뒤지니까, 네.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 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예. 근데 중년 신사가 너무 엉뚱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다 소식을 묻고 있는데요. 바다 소식? 바다 소식을 묻고 있어요. 대화하는 거군요. 지금 이랬을 때 이제 웃음이 터지면 유머 닥터예요. 아우. 네. 저렇게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으면 유머 닥쳐야. 아이고, 어떡해. 웃어. 지금 그래, 그래서. 아니, 난 안 웃기다고. 그래서 그 순간 주인이 저거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바다 소식 묻고 있을 테니까. 네네. 주인도 이제 기분을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물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년 신사하는 사람 이런단 말이죠. 자기도 바다 떠난 지가 오래돼서 바다 소식이 궁금하다는데. 아이들 이럴 때 막 책상을 치고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꾸짖는 법.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했고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유머가 어떤 유머였길래 저 유머가 교과서에까지 실릴까. 그분이요. 네. 그 부모 지금 출연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저라니까요. 제일 웃겼어요. 아이고, 네. 아, 죽었다. 나도 개그맨을 웃겨봤네. 네. 근데 어찌됐건. 이 유머로 소통한다. 그러니까 소통에서 통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경제통, 그러면 경제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정보통 그랬을 때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네. 있다. 근데 우리가 소통 그랬을 때 소통은요. 웃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꾸 유머를 요즘 이제 교과 과정에까지 집어넣고 강조를 하냐 하는 건데, 그게 저는 뇌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이 이게 한쪽 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우선 그렇죠. 이 좌뇌, 우뇌 역할이 다른 거를 좀 잠깐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번 보세요. 좌뇌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내가 이제 정철 씨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좀 늦어졌어요. 네. 그러면 늦어진 탓에 네. 핑계거리를 찾죠.
오늘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났었나 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네. 이런 방식으로 흔히 이제 핑계거리 찾아내잖아요. 네, 찾죠. 그러면 이때 이제 꼭 그 이게 좌뇌를 쓰는 논리적인 정체신에 네. 이렇게 이제 반응하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자식아. 너는 늦을 데 없냐, 임마? 이런 방식의 반응이 딱 튀어나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우뇌를 쓰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괜찮아. 뭐, 그 많은 것 가지고 그래. 늦을 수도 있지. 그럼 너는 괜찮았어? 여기 이제 전혀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네. 그럼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우뇌를 쓰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좌뇌, 우뇌의 비교 도표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언어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분석적이고 우선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기억력에 의존한다든지. 그런데 네. 우뇌는요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예술적이고 시각적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직감 이런 게 이제 뛰어나다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우뇌를 쓰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해. 위로. 공감. 그 요즘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공감하는 인간. 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사이도 네. 공감되지 않는 소외감이 우울증으로 가잖아요. 내가 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 공감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위로잖아요. 자살의 모든 배경은 보면 위로받지 못한 영혼들의 이제 결론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위로가 뭐냐고 했을 때 위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슬프고 괴로워할 때 같이 울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절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게 이제 저도 실패한 아버지예요. 우리 집에 이제 둘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더니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사귀는지 이제 아까 제가 미국에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의 여름방학을 길어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귀는데 그 열정에 탄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커플링을 해다가 제가 바친 아빠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부모고 잘하려고 했겠어요. 멋쟁이신데요. 네. 네.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더니 얼마 안 있다 전화가 왔어요. 네. 첫 마디가 이래요. 아빠. 이게 소리가 다르잖아요. 네. 아빠. 불길했네. 아빠. 이거 하고. 아빠. 네. 그런데 저 일 저질렀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왜? 이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들려오는 소리가 저요. 제 1학년 헤어지게 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순간 딱 떠오른 게 뭔가 하니 커플링은. 요게 자아내가 시키는 거예요. 자아내가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즉각적으로. 제가 이제 얼마나 또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동안. 네. 애를 써서 아이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이랬단 말이에요. 준아, 너 생택지베리의 말 기억해? 꽃이 나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몇 마리 벌레쯤은 견뎌내야 하는 거라고 그랬어. 지금 몇 마리 벌레가 거쳐간 거예요? 네? 이게 언어적이잖아요. 네. 그 순간에. 생택지베리의 말 기억해? 꽃이 나비를 맞이하기 위해서 몇 마리 벌레쯤을 견뎌내야 하는 거라고 그랬어.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네. 근데 또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준아, 네. 여자가 한둘이냐? 아빠가 한 추적 실어다 나를 테니까 너 한번 골라봐라. 애는 지금 보석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한테 자갈을 덤프트럭으로 실어다 나는데 걔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위로가 안 되죠. 근데 그 순간 애가 말이 딱 사라지더라고. 네. 근데 또 내가 한 말을 이랬어요. 계속해서 좌뇌의 아버지 역할만 한 거죠. 네. 준아, 너 심리학 전공하고 있지 않냐? 여자의 변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라. 그거 꽤 괜찮은 주제인데. 그랬더니 애가 진짜 말을 안 해버리는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는 네. 전화를 낚고채듯이 바꿔들더니 아들하고 몇 마디를 주고받고는 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잔소리를 했어요. 네. 청승맞게 왜 그래. 걔 마음 아보이 만들지 말어. 다 성장통이야. 네. 근데 나중에 전화를 끊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였구나. 아이가 원하는 같이 울어주기를 바랬던 건데 네. 참 제가 공감하는 뇌가 없었던 거죠. 네. 아이들한테 이 뇌를 개발시켜준다는 것은 결국 유머밖에 답이 없다.